김통깨 라면입니다. 국물 맛이 되게 좋네. 꼭 짬뽕 나는 것 같아. 국물 맛이. 짬뽕 국물. 그러니까 짬뽕 라면 있잖아. 짬뽕 라면. 그런 국물 맛이 나. 아, 오늘 비 왔어요. 에코매직 거꾸로 사무실에서. 불없이. 아, 김종민 씨가 선언하는. 군메리쿠커. 나는 김통깨 라면. 도시락과 함께 잘 먹고 싶습니다. 방송인 김종민이 선전하는 아하 김 통깨 라면 에코매직 그럼 오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라면 끓일 물 고기가 끓어있죠. 자, 드러내고 발열치하고 물하고 들어갈 발열치를 넣겠습니다. 발열치 넣고 전면벤트 새우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여기 꺾어져 있어도 되고 이렇게 세우셔야 돼. 자, 이제 시작하네. 바로 라면 면발 있고 컵라면 면발 같네. 소스를 다 넣어줍니다. 김은 나중에 넣어야 되겠구나. 이게 김이었네. 어쩔 수 없어. 다 넣었으니까. 이제 바깥 끓여내야겠다. 자, 그러면 마늘 넣어야 되겠다. 깨가 있네. 깨가 많네. 그래서 김통깨구나. 바로 끓고 있죠. 자, 사무실에서 굽히면 안 되니까 굽히지 않고 발열치하고 물하고의 반응입니다. 이거. 잘 되고 있어. 다 됐으니까 이게 고추기름 같아. 매콤한 것 같아.
중국 맛이 시원하네. 맛있다. 자, 오늘 개그맨 방송인 김종민. 자, 선전하는 김통배라면 잘 끓여봤습니다. 사무실에서 불 피우지 않고 에코매직 쿠커로 발열체하고 물하고 반응으로 괜찮아요. 면발이 약간 쫄깃쫄깃하고 일반 라면하고 좀 달라요. 아, 국물 맛있고 괜찮네. 내 입맛이 괜찮은데. 자, 오늘은 에코매직 쿠커로 사무실에서 불 없이 김통깨라면 끓여봤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